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처분적 법률로 이렇게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지네들이 그냥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하겠다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디서는 뭐 처분적 법률 때문에 저렇게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뉴스에서 좀 보셨죠?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처분적 법률이죠. 이거를 한다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의미 부여들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법에 의한 그 어떤 자기 활동들, 자기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률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가 그전에 180석이었는데도 180석 좀안 됐지만 했는데도 뭔가 해내는 게 없었잖아요. 해내는 게 없었는데 이제 실행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 사이다로 실행력 있는 사이 그동안 좀 답답해 온 제가 탄산을 잠깐 빼놨다고 지난번에 표현을 했었잖아요. 탄산을 다시 넣겠다는 다시 얘기죠. 주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입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가와 법률가로 완성된 정치인이 됐는데 그 행정가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동안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행정가로서의 자기의 노하우와 또 비기들을 마음껏 사용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처분적 뭐, 법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분적 법률이라 하면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법을 내 이제 어떤 범위나 제한은 없는 건가요? 처분적 법률로 처리할 수 있는 국회 입법 저기 조금 과정에서. 지금 그 기사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어떤 특정 사안이라든지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이제 보통 특별법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긴급금융조치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명령인 법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 전에 뭐 징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해서 공적 공간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바로 저런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처분적 법률 할때 이제 특히 그 보수 법률가들이 막 씹어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 긴급조치법이 전부 처분적 법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가지고 긴급 조치를 마구 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긴급 조치들은 제한적으로 발동이 돼야 된다는 그 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서 독재 정권이 그것을 이용을 했을 뿐인데 지금은 독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긴급 금융조치법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령 부채를 갖다가 탕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부채를 특히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부채들을 탕감해 주는 거라든가, 그렇죠. 혹은 25만 원을 갖다가 바로바로 이제 이런 상황과 조건이 왔을 때 특정한 기구의 의결만 있으면 뭐 바로 25만 원을 자동으로 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거부권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25만 원 예, 긴급 지원금을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처분적 입법으로 가능하죠.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그렇죠. 긴급 뭐 금융조치법 저 안에 포함이 될수 있죠. 그렇죠. 그 원포인트로 해서 할 예.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제가 이재명의 사이다의 귀환이라고 하면은 이게 경기도에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어떤 그동안에 지방정부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복지부가 시키는 권한만 아니면 경찰만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라 도지사가 가가지고
그때도 보셨잖아요. 예. 저 거기 어디 저 신천지 법 위반 지키지 않은데 아 법을 위반한데 들어가가지고 내놓으셔 명단 내놓으셔 아니면 그 뭐죠 격리를 지키지 않은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업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런 권한이 그 지방정부 수장 지자체 장한테도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알았어요. 어라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예산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한 행정관 줄 알았더니 어라 저런 집행권이 있네? 라고 처음 알게 됐죠. 아니, 이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행정가라고 하는 말에 네. 그런 집행의 능력이 있다는 게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행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사만 대충 하고 네. 밑에서 올라온 정책이 있으면 그거 하고 숫자만 맞추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태껏 그런 놈들만 살아왔으니까 있었으니까. 네. 특히 지금처럼 직선제가 아니던 임명제 그 행정가들이 활약을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신천지 단속할 때 네. 상황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 그렇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맞아요. 예. 경기도지사가 직접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안 됐잖아 지금. 네, 그렇죠. 문제가 안 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일 경우 뭐 전쟁이라든지 팬데믹의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도지사가 들어가 가지고 명단 내놓으셔. 지금 긴급하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를 해석해낸 능력. 이게 또 이재명이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야, 저 사람들 빨리 저 신천지 구별해내서 검사시키고 격리할 사람 격리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해낸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정부가 못하고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영장을 안 내는 거야. 맞아요. 신천지에. 맞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내서 들어가서 명단을 뺐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검찰총장이 맡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대통령도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었죠. 직접 집행시킬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검찰총장한테 지시하면 돼요. 그렇죠. 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워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왜 집행을 안 하냐 지금. 안 지시하면은 검찰에 관여를 하는 게 된다잖아.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 같은 훼손 안 되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한 고구마 100개 먹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이 딱 과천 신천지 쳐들어갔잖아요. 네. 명단 내놓으셔.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검사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그 대신 분수령이었죠. 그 당시에. 네, 분수령이었어요. 네. 근데 그 대신 신천지가 원수로 삼고 지금까지도 네. 댓글에서 암약하면서 혹은 진보 사칭 유튜버들을 이제 매수하면서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때 근데 무조건 그렇게 쳐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 명단 주는데 너희들이 전화해. 너희 신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화하고 신변이 노출되는 거는 최대한 막아주고 이런 그 어떤 융통성과 지략을 발휘를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행정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죠. 네. 사실 수도권이 그 네. 코로나 확산에 네. 그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방어가 되면서 예, 우리나라가 뭐 팬데믹의 모범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팬데믹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좀 절반 정도는 된다고 봐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역할을 했지만. 근데 중앙정부에서 한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초기에 대구 신천지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명단 확보하고 통제를 했으면은 그게 수도권으로까지 밀고 올라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걸 방치함으로써, 이 확산이 급격히 퍼지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는가 저는 당시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어쨌건 경기도에서, 네. 예,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법률을 해석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면 정해져 있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할까? 실행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공무원을 비하는 거란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은
모든 게 되고 모든 게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법을 내세워서 안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법이 막고 있고 저 법이 막고 있고 요 법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하면 되고 저 법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 안에 이미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 법을 갖다가 연구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만 공부한 사람이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25만 원 지급하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얘기가 이재명 대표님이 뭐 저는 연임해야 된다. 당대표 연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상 확정인 것 같고 여기에 뭐 토를 달 사람도 없는 실제로 뭐 당대표 이제 출마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 처분적 법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모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지난 2년 전에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만약에 이걸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가 제안을 하면은 당에서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럼요. 합의가 안 돼.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부터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당 내에서 무슨 이게 긴급 조치냐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친명 개혁 세력이 주류 세력으로 부상이 됐고 이제 뭐 누가 봐도 명백히 확인되는 거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박찬대 의원이 지난 주말에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너도나도 그만두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원 구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예. 예, 이전에는 어쨌건 친문 386이 민주당의 주도 세력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당대표가 돼 있는. 사실은 이게 당대표와 그 국회의원이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2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당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 연임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당대표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셨는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으로 실질적인 민생에 대한 대안들을 실천을 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동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 여러분들 보세요.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일단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의견들을 쫙 모아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진두지휘를 하는 게 원내대표 아니에요. 근데 원내대표가 박강원이야. 이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다니까? 그리고 원내대표 말고 정무실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무실장이 바로 당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대표의 생각을 갖다 설득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토론하면서 그걸 갖다 이끌어내야 돼. 근데 정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비명계야.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가가지고 욕만 하고 있다니까? 술 처먹으면서? 이전에 그랬단 말이야. 그 정무조정실장이 우리 저기 정진상 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뭔가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정무실장을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잖아. 그런 짓들을 왜 했을까요? 저런 걸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당직자들이 다 친명계로 포진이 됐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박찬대로 압축되면 국회의장만 추미애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국회의장이 저쪽에서 어거지 쓰고 있는데 그거 다 어리광 받아주고 그쪽 입장에서 뭐 조종해주고 이러면 또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그동안 사이다고 시원하고 뭔가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런 사람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이미지가 그렇지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본인이 지금 최한욱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갖춰져야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빌드업을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년을 준비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 자기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선수 구성이 된 거예요. 감독이 이제 딱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전방 스트라이커 누구, 미드필더 누구, 수비수 누구 이런 진영을 이제 딱 짠 거예요. 근데 임기가 끝났네? 임기가 끝났으니까 감독 연장해야죠. 네. 그러니까 계약 연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계약 연장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옆에서 감나라 변화라는 그런 팬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축협회에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고. 근데 축협이 정리하면 되는데 네. 옆에 팬들이 마이크 잡고 어? 야 지금 아니, 감독 팬도 아니에요. 그렇지. 팬들은 지금 난리야. 감독
감독 계속 해라 잘하고 있는데 진짜 팬은 그런데 마이크 잡고 있는 팬 있잖아. 아, 그건 팬이 아니라 해설가죠. 어? 유튜버 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야 지금 우리 감독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어? 자 머리 하얀 거 안 보여? 쉬어야 돼 우리 감독.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아, 축구의 비유를 전 잘해주셨다고 보는데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선수들 진용을 보니까 뭐 5대 0, 4대 0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이전에 야 고대 라인, 어. 어느 대 라인, 어. 아니 축구 선수 국가대표를 뽑는데도 이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근데 히딩크가 그걸 가지고 축구를 해보니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한번 돌아봤어. 그때 어디 뭐 시골 학교에 박지성이 잘하네. 오. 네? 무슨 설기현이, 송기현이 제 후배입니다. 과후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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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광우인데 국가대표 못해요. 그렇지. 이 실력과 상관없이 안 되는 거야 이 나라에서는. 맞아, 맞아. 근데 설기현, 박지성도 그 당시에 뭐 이른바 뭐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다 발굴해가지고 자기 스쿼드를 구성을 했어. 그렇지. 그러고 나니까 순식간에 팀이 마치 뭐 기적처럼 뒤바뀌잖아. 그렇지. 월드컵 상황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딩크가 와도 선수들이 병신이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이게 재방송인 줄 알고. 재방송에서 막 막말하기 때문에. 품격 있게. 예. 네. 어, 선수들이 찐따면.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선수들이 적폐면. 예, 네, 선수들이 적폐면. 아, 역시. 그러니까. 이 공중파에 나가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럼, 연어 그렇죠. 생활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적폐면은 4대 0, 5대 0이 나오듯이 민주당이 감독은 히딩크를 데려온 거야, 우리가. 선수들이, 팬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실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뭐, 난리가 났어, 당내에서는.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 난리가 난 거를 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따위로 해갖고 무슨 우리가 월드컵을 하냐. 예, 그래서 히딩크를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선수를 1년 내에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적폐야. 예, 그리고 맨날 4대 0, 5대 0만 나오니까 게다가 슬슬 화가 나는 거야. 승부 조작까지 하잖아. 예, 막 승부 조작하고. 와, 진짜. 감독은 미치는 거지, 그러면. 감독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어, 막 그래서 일부러 져주는 거야. 그래, 막 일부러 지고, 막, 예? 선수가 물병 던지고, 감독한테. 어. 아, 그걸 1년 내내 본 거잖아. 심지어는 감독한테 칼 찔렀어. 그러니까. 어? 감독을 고발했어. 잡아가라고. 근데 참고 있다가 이제 선수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을 완성한 게 이번 총선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젠 비로소 이재명의 스쿼드가 저는 완성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이재명의 실력이다. 이재명이 뭘 할 수 있는지 진짜 아, 사이다 없어진 이제 정치인이 돼버린 건가? 네. 아니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사실 감독에 대한 의심이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이재명 감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이 사람이 저쪽 저 경기도라는 어디 소규모 팀에서는 뭐 보니까 팀도 우승시키고 뭐 인기도 많고 뭐 이랬는데 예. 딱 국가대표팀을 맡겨놨더니 어, 저 사람 잘 못하네. 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제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원인들이 밝혀지고 이번에 완전히 승리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예선을 치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시아 예선을 통해서 오, 저 사람이 실력이 있고 본선까지 진출시켰네. 그리고 딱 자기 팀을 만들었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월드컵에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기 그러니까 팀을 만든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 예비 명단 175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네. 어, 이 중에서도 이제 11명으로 압축을 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어, 지금 당 지도부 인선이랄지, 뭐, 당 지도부 선거, 어, 국회의장 선거, 이런, 원내대표 선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쿼드가 완성될 거라고 좀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이재명이 감독이어도, 예, 스트라이커가 뭐, 영그레, 예,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선수들을 선발로 써야 된다, 지금. 근데 저는 이번에 당직, 중앙당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재명 스타일로, 어, 맞아요. 스쿼드를 짜고 있는 게 보인다. 진짜. 네. 특히 저는 그 세 명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 명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 키 플레이어. 아 농담이고. 키 플레이어입니다. 김지영 당선인을 네. 예 정무조정실장으로 기용을 했어요. 네. 김우영. 아 김우영. 예. 김주영 클락 김포 갑의 네. 수박이에요. 김우영. 예. 김우영 당선인을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은 선거 내내 날려서. 그렇지. 이 사람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고민정이 막 해당 행위자를 갖고 그러냐 설쳐. 어? 정청래가 막 그래. 달리 날렸었어, 그때. 그럼 사실 좀 부담되거든요. 예. 근데 보란듯이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어차피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예. 전진 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도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 친문에서 친명으로 예. 가장 이제 빨리 그 변화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민영배 의원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무소속으로 예.
그 탈당을 하면서 뭐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논란이 있었던 분을 또 역시 전진 배치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사실은 지금 오랫동안 이건 양정철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민주당 적폐의 온상 중에 하나가 민주연구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아주 친문이 그냥 아예 그 또아리를 틀고 자기들 그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주머니 마냥, 예, 금고 마냥 활용을 하던 곳이에요. 민주연구원이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는 뭐 친문 세력들이 마치 자기 이 고정적인 어떤, 예, 그런 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해왔고, 특히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민주당 뭐 공천농단을 했고, 지금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뭐 누가 그 자타가 공인하는? 이한주. 예. 경기. 친명으로 알려진 이한주. 예. 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네. 그 저는 이 세 분이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거 보면서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좀 논란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할 줄 알았어. 근데 뭐 조금, 예. 약간 뭐 조중동에서 좀, 그러니까. 예. 김우영 당선인 좀 공격하는 것 외에는 뭐 큰 반작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건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아닌가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른 그 원내대표를 갖다 탐내던 사람들 다 불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서용균이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나는 못하겠다 해줬고 그리고 김민석을 또 강렬하게 그 운동권 쪽에서 좀 밀었어요. 근데 김민석도 불출마. 박주민, 한병도가 사실은 원내대표 나갈 거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떠밀었던 그런 사람이 박주민, 한병도예요. 근데 특히 언론에서는 박주민을 굉장히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박주민도 한병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냥 불출마로 정리가 되면서 단일 후보를 가지고 우리가 거의 이제 인준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알찬데 기똥찬데 박찬대를 원내대표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추미애 의장과 당대표 이재명 이 삼각 체제가 확실하게 실제적인 그런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21대 국회가 될 것이다. 숫자도 좋아요. 이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이재명의 힘 같지만 당원들의 힘이거든요. 그럼요. 당원들이 박찬대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저는 이게 달라진 거라고 보는 게 지난 원내대표 선거 한 두 차례 정도 보면은 진짜? 사실 친명 후보들이 못됐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박광원, 홍익표까지 네. 그러니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찬대 의원이 나가겠다 하니까 그냥 당선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 다른 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엔 박찬대 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정치인들의 이 욕심이라는 건 뭐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물러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와봐야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민석 의원이건 뭐 서영교 의원이건 박찬대 의원보다 선수도 높고, 상당히 비중이 있게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결국은 명심이 박찬대에 있다라는 건 그 당심도, 민심도 박찬대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예. 나가봐야 안 된다. 저는 뭐 박주민, 한병도 의원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뭐 안 나올 거라 봅니다. 나와봐야 망신만 당할 뭐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박찬대 의원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갈 텐데 이건 그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이젠 똘똘 뭉쳐가는 예. 그동안은 당원과 사실 뭐 지지자들은 딱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안 그래 버리니까 뭐 당내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뭐 개딸이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당대표와 의심과 당심과 민심이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당대표 연임 문제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대표 연임한다 그러고 뭐 찐명 박찬대 그다음에 개혁파 추미애 국회의장 뭐 이런 라인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레거시 진보 미디어에서 레거시 진보 미디어로 불렸던 어떤 신문들에서 굉장한 공격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예. 그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역시 이기고 나는 사람한테는 어떤 비판도 제기하지 않는 그만큼 이재명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혹 뭐 이상한 기사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그, 옆 팀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아닌 그, 뭐, 옆 팀, 옛날로 따지면 무슨 상무 정도? 그 정도 팀에서 왜 자꾸 자기가 뭐,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랑 회의를 하자. 우리랑 그 선수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좀 웃기는 얘기가. 네. 뭐 법야권 연석회의 뭐 이런 거 왜 해야 되지? 조국철 신당이 좀 이상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다. 뭐 민주당의 우군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철 신당 조국 돌풍이 불었고 네. 12석까지 성과를 내는 뭐 비례 득표율은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어. 그런데 네. 그렇게 찍어준 이유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군이 있으면 2군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뜬금없이 1군이 선수 잘 꾸려놓으니까 네. 야 우리 선수 좀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 가지고는 축구를 못해. 20명을 만들어줘. 나 진짜. 아니 그건 뭐 딴 데 가서 뺏어오든지. 그렇지.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12명 가지고 축구가 안 되지. 그래도 그 벤치 멤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은 돼야 축구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 나가고 있는 1군 팀에 와서 그러지 말고 거기 뭐 진보 FC 예. 새진보 FC 그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상한 FC 있잖아요. 그 개파는 양고기 팔다 개파는 그 FC도 있고 그렇죠. 개고기 FC도 있고 네. 그럼 그걸 다 모으라 이거야. 모으니까 20개가 넘네. 한 팀 되네. 그럼 거기서 하면 되지 축구를. 그걸 왜 민주당에서 내놓으라고 뭐 꺼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꺼준 거는 조국 혁신당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꺼준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표가 아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독자적으로 확보한 확장한 이 유권자 수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뭐 많아야 한 5%? 뭐 아무리 많아도 한 10% 정도 안팎이면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게 원래 민주당 의석으로 와야 될 것이 예. 이재명 대표하고 연대를 한다니 그럼 한번 믿고 도와줘 보자 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토해놔야 될 판에 지금 그렇지 사실은 토해놔야 돼. 뭐 12개 줬으면은 어떻게 알아서 차야지 축구를. 그러니까. 선수 더 내놔요 그래요. 네. 이건 더 웃기는 얘기고 또 하나는 더 웃기는 건 저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어. 히든키를 앞세워가지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선 본선도 못 나간 거잖아.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연석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연합팀을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좀 뭐죠 비유가 좀 거칠 수도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한국이 월드컵 진출해서 예선 통과를 했는데 일본하고 네. 중국이 떨어졌어요. 우리랑 합동팀 가자. 그래. 우리 한중일 한중일 합동 뒷구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원래 동아시아에 이게 동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 연합팀을 구성을 하자. 야 이거 참 좋지 않냐. 야 진짜. 제가 오늘 방송을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 스포티비인데 잘못 왔어요. 아 이거 네. 시작한 거 우리 민병수 후보님이 시작한 거예요. 네. 아까 네. 축구의 비유를 하는 바람에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진짜. 이게 왜 연석회의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회의를 왜 해야 되냐고. 영수회담은 하지 말라고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이 그 연석회의 하라 그런다? 아니 영수회담은 오히려 저는 그거 갖고 꽃놀이패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은 가가지고 얻어낼 게 없어도 난 좋다고 봐. 왜냐면 얻어낼 게 없다는 걸로 열심히 걔네들을 찐다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얻어낼 게 있으면 쟤네들은 뭐 하나씩 뺏기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 단톡방에다 욕 올리고 있다니까? 어? 갤럽의 23% 이런 거 퍼나르고 있대잖아 한동훈이. 네. 굳이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지 않아도요. 사안별로 연대하면 되고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정책별로 연대를 하면 됩니다. 선진국의 정당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듣긴 좋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175석의 대표가 아니라 192석의 대표를 하셔라. 뭐 이러면서 연석회의를 하자고 조국 대표가 네. 주장을 했는데 저는 왜 192석이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거기 왜 개고기 FC를 빼는 겁니다. 그건 일단 빼야지. 걔는 빼야 돼. 걔는. 네, 개고기는 빼놓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저는. 아니, 나 좀.
필요하면 쓸 수는 있어. 근데 걔네하고 뭘 우리가 모여서 뭔 얘기를 해? 그리고 걔는 조금 있으면은 저 배치 떨어져. 그래,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친구고. 그걸 왜 몸집을 키워주고 높여줄 저는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175석 민주당의 대표예요. 이건 분명한 거야. 그리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가는 길이 같으면은 이재명이 다 이 모든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거면은 그럼 뭐하러 당을 만듭니까?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지? 그렇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하거라. 아, 그럼 그 깨끗하잖아. 깔끔하잖아. 야. 그럼 개고기도 합당하면 받아줄게, 우리가. 아니야, 그건 나는 싫어. 왜냐면은 얘 지금 이재명 25만원 근거 제시 못하면 윤석열보다 나갈 게 없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다 받아줘, 얘를. 이게 연석회의를 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의 당론을 가지고 대통령과 협상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민주당 당론은 정해져 있어.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예를 들어서 얘 개헌. 이거 좀 얘기를 하자. 이준석이는 25만원은 빼라. 그럼 그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영수회담을 합니까, 당대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당론이 걸레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럼 진보당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번 영수회담의 핵심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이게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진보당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지금. 아, 얼마나 좋아, 지금. 아, 원화에 있다가, 아니, 지금 10여 년 이상 바깥에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축구장에도 못 따라오고, 훌리건으로 예. 몰려가지고. 관중들한테도 못하고, 이러고 예. 있다가, 지금 세 명이 들어왔잖아. 여기 눈깔 뒤집힙니다. 공중부양하고, 체루탄 까고, 막 난리 나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진다고, 축구게임을 할 때 체루탄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 그리고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임기단축 개헌을 이거 연석회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조국 혁신당과 이준석이 동시에 임기단축 개헌론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된 바가 없다 지금 네. 이걸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시끄러운 상황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아주 좀 정확한 저는 표현을 썼다고 보는데 네. 조국 대표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네. 참교육을 했더라고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5월 31일 날 국회의원이 된다. 야, 정답이잖아, 이거. 국회의원 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그러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아, 시간이 이제, 아, 너무 재밌게 오늘 시사 독소리. 그래서 사람들, 우리 동접자들도 빵빵 터지고 있어요. 지금 4,600인데 5,000명 넘어보자, 막 이러시는데. 자, 5,000명을 넘기 위해서는 예,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승부조약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서 팔아넘기려고 하던 사람이 사실상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서. 그러니까 얘네 검찰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여줘. 자, 이번에도 또 딱 걸렸어요. 법정에서 조작문자 제시하다가 걸렸습니다. 어? 한 건 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갖다 보냈다고 없는 문자를 만들어내가지고 법정에서 걸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검찰이에요. 자, 보세요. 검찰이 조사 때마다 폭탄 좀 먹였다. 이것도 가짜 간첩이 됐던 원정화 씨가 피눈물 흘리면서 그때 고백했던 거예요. 2014년에.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인데, 이번에 이화영 씨가 편지에서는 은근히 변호사 하나를 소개시켜주더니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회유, 검찰이 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위 소속의 변호사 하나가 6월 12일 날 그만두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재명과 다 얘기가 됐다. 어? 그러니 일단은 나와라. 나와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하자. 검찰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해주고 나오자. 이런 걸 했다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이냐. 일단 박상용 검사 자체가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민주당 쪽의 밀정들을 통해가지고 또 법률위에서 도움받고 변호하던 자라고 하더라고요. 법률위에 소속되면요. 전부 다, 이렇게 수임을 갖다 할 때 수임료만 딱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문을 할 때도 돈 맨날 받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호사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을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확실하게 밝혀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나중에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어떤 분인지 아는데 아니 이분이 어떤 그 사람들은 네.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하는데 그때 같이 있으셨잖아요. 뭐 이재명 캠프에는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본선 캠프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본선 캠프에 네. 다 있어요. 다 네. 있고 그분 또 뭐 경기도 캠프에도 계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께서 뭐 모 TV에 나와서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네. 당시 초반부의 분위기가 변호인들조차 아 그래 검찰 말 들어 검찰 말 들으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고 일찍 나온대 이래가지고 또 이화영 부지사 또 흔들려가지고 또 부인한테 혼나시고 법정에서 막 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이제 의심받고 있는 그 변호사분의 어떤 네. 행위가 그것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됐던 그 변호사분이 어떤 그동안 보였던 행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그분의 형태는 반명인 건 확실했어요. 예, 네, 반명이요. 아, 지금 뭐 새로운 미래에 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확인이 된 거죠. 반명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했던 뭐 말들이라든지 예.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재명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을 했었도 그런 민주당 목소리로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이재명 반대판에라고 네. 느껴질 수 있도록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유탐사에서 공개된 그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비망록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검찰의 회유 압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크게 동요하진 않았어. 5월, 6월 들어서 이제 동요하기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검찰이 무서워서, 뭐 검사들이 무서워서 이화영 부지사가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럼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야. 네. 설주한 변호사라고 어제 뉴탐사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뜻인 것처럼 전달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너 빨리 나와서 재판 잘 받자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워딩이 있었다면이야 예. 뭐 그래 변호사가 뭐 상황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런 변론을 할 수도 있고 실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저도 맞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 프리즈너로서 일단 검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뭐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그리고 또 이게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인 게 맞습니다. 변호사는 어쨌건 의뢰인이, 최소한의 어떤 이 처벌을 받도록 조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쵸? 나가는 방향으로, 뭐 일부 좀 협조를 하고,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이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사실상에 존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당 지도부, 당의 의견인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넘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해갖고 설득을 했다라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 사실관계 자기가 듣지도 않는 말인데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무렵에 5월 6월 무렵에 이제 이 여의도 정가에서 떠돌던 말이 이재명은 끝났다. 그렇지. 9월에 꼴이 난다. 예, 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떠돌았어요. 근데 서른이 아예 그걸 얘기를 떠들고 네. 다녔어요. 서른이. 그 워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그 워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 말의 진원지와 이 설 변호사 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국 새로운 미래를 갖기 때문에 뭐 새로운 미래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극소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 측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제가 볼 땐 이탈한 원인도 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과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예, 더 이상 민주당이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예. 예,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거 아닌가. 6월 12일 날 2023년 6월 12일 날 법률위를 탈퇴하면서 사임까지 합니다. 사임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뭔 짓을 했느냐. 세밀에 만들고 있었어요. 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 얘기한 것과 검찰한테 얘기한 게 지금 달라요. 그래서 검찰이 조작 문자를 하듯이 설 변호사의 말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게 핵심적인 그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증거로 막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6월 12일 날 그만뒀기 때문에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있는 술자리 회유를 알 리도 없고
관여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 의혹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라도 그 변호사님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5월, 6월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아까 조국 혁신당 얘기 좀 말씀 좀 드리게 됐는데, 조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상의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것이 맞아요. 6월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이 설 변호사, 이낙연계로 지금 추정되는 이 설 변호사가 이화영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꼬리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본인의 위증을 유지를 했으면 사실 위증을 했어요. 네. 했다가 뒤집는 상황이어서 지금 재판도 복잡해진 건데 7월에는 위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됐다라고 저도 느꼈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예, 법정에서 이걸 많이 뒤집었어요. 이게 예, 진짜. 사실 벌어지기 힘든 일인데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그,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전 살다 이런 난장판을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이끄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신 정말 부인 잘 두신 거죠. 그렇죠. 네. 부인이 살린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평강공주 이후에 최고의 내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화영 부지사 살려낸 거지. 맞습니다. 부인의 명예도 살려내고 이재명 대표도 살려낸 거예요. 그럼요. 그대로 갔으면은 저는 구속영장 됐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변의 증언. 예. 주변 측근들의 증언만 가지고 구속이 돼,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판사였습니다, 영장판사가. 맞아. 이재명과 송영길이 같은 판사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번복이 없었다라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 번복시켜낸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부인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계획대로 착착착착 가고 있었다. 그렇지.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구속시키고 조국은 준비시키고. 그렇지. 비대위 구성하고. 비대위 구성하고. 새로운 감독이 들어가는 거죠. 예. 동물들은 아우성치고. 그렇죠. 개소 뱀들이 유탐사 물어뜯고. 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덧탐사를 죽여야 된다고 아주 덧탐사가 언론사를 접어야 된다. 이 언론의 그 공론장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아직까지도 그 동물들이 열린 공감의 그 논평들을 봐라. 아, 뉴스들을 봐라. 감동적이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뭐가? 뭘 깐 게 있어요? 아니, 그 병원에 가서 저 최은순이 병원에 좀 나갔다. 이런 게 막 엄청난 특종보도야? 어? 병원에 가서 하고 그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면 다 해. 그런 특혜 주는 거. 그게 그 탄핵 사유냐고 그게 지금 어제 저는 어제 보도도 그렇고 또 심평 변호사 예. 그 인터뷰 예. 일요일 날 있었죠 유탐사에서 그렇죠. 보도를 했는데 아 대단했죠 어마어마한 그것도. 특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유탐사의 매체 파워가 더 탐사 시절로 하고 비교를 해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한 10만 15만 정도 20만 정도 나왔어요 저 최대 나오면 한 예. 20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0만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의제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뭐 이른바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의제 설정 능력이 생기게 돼서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적어도 이 이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낙연계가 했던 이 행태 이게 평가가 되죠, 다시. 회자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위축돼 있으니까 그냥 차참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설 변호사의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주 치밀한 정치 공작이 진행된 거잖아요. 공작이 공작. 자, 검찰이 키플레이를 맡고, 검찰은 검찰대로 그 회유할 변호사를 투입하고, 밀정은 민주당 내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와서, 어? 그래서 거기서 회유를 갖다가 압박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을 날리고 가을에 뭘 하자? 구속시킨 다음에 비대위로 가가지고 새로운 리더로 총선을 치르자. 이 정치 조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그러면 뭘로 가겠습니까? 어?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아, 이낙연이 6월 달에 귀국을 했잖아요. 이낙연. 이낙연은 왜 하필이면 6월에 귀국을 했냐고. 이게 다 우연이냐, 이거. 그냥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우르르 떨어집니까? 이 정도면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지. 배를 따고 있었던 거지. 5월 4일 날 왜? 더탐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정천수가 승기를 잡는 재판이
5월 4일날 딱 승소가 나와요, 하나가. 이거 우연이냐고, 이게.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도 주주총회를 열어주려는 그런 소속 안 돼요. 지금 어도하고, 방시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거기서 지금 경영권을 80% 갖고 있는 사람도, 어? 주주총회를 마음대로 못 열어. 80% 갖고 있는 사람도. 이사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게 현실이야. 대한민국 현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바로 주주총회를 열려고 허락을 해주네? 이런 일들이 왜 일사천리로 벌어지죠? 그 우연이야 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뉴탐사 보도가 많은 민주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알게 되었다면 벌어질 상황이 뭐냐 하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미래 지도부와를 만났어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 상황을. 네. 지금 이낙연계에서 설 변호사에게 뭔가 사주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꼬린시키려고 했다라는 강력한 정황과 증거가 나왔어요. 증언까지 나왔어요. 당사자가 네. 증언을 한 거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하는 것? 이건 정치적으로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지난 일이면 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는 예,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여야를 막론하고 예,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탐사의 구독을 더 늘려주시고 왜냐하면 보세요. 딴 거 다 떠나서 자 조국 그 대표께서 진보 매체 중에서 심지어 시사타파에도 가서 방송을 하셨던 분이 뉴탐사만 거절했어요. 저희는 아예 뉴탐사가 거절되는 거 보고 아 친명 언론들은 안 만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넣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지인이 권유를 했는데도 아예 답을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섭외 좀 하시죠? 왜 안 하셨어요? 아 섭외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예. 근데 응답을 안 하셨죠? 예. 답이 없는 메아리. 아, 신순복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성난이님, 민병선 전 후보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 인사에게 뉴탐사 기자와 인터뷰를 막는 행동들이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저는 이제 조금 큰 그림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검찰에 연어 먹었다, 연어 먹이기, 연어와 술 먹이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밖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다는 거는 네. 검찰 정권이 조금씩 그 이렇게 뚝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어떤 변호사 얘기, 뭐 무슨 얘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온다는 거는 서서히 검찰의 그 되게 철옹성 같고 되게 튼튼할 것 같지만 그들이 해온 어떤 그 이렇게 조작이라든지 뭐 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정권 말로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거 자체. 추미애 의원 당선자께서 말씀했듯이 바로. 촛불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이 일어나던 그 시대, 그때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빛손님, 연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경님과 연진님이 선한분에 오셔서 드디어 303명의 멤버십이 저희 만들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김성수 TV가 튼튼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온라인 정기위원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ssroad.kr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